헬로. 아, 문 나갔다. 아, 쉣. 와. 진짜 너무 더워. 몇 도지? 27.9도, 28도 정도 되고, 습도가 개높네. 습도가 71%야. 여러분들이 샤워할 때 뭐부터 해요? 샴푸부터 하지 않나? 전 어렸을 때부터 당연히 머리부터 이렇게 아래로 가는 느낌. 머리 샴푸하고, 폼클렌징하고, 양치하고, 바디. 푸른 언덕에 배낭을 메고 제가 이번에 공연에서 여행을 떠나요를 불렀더니 반응 난리 났잖아. 아! 와우! 에어컨 공기 너무 시원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꽤나 많은 분들이 제 브이로그를 감사하게도 좋아해 주셔서 이렇게 또 찍게 되었고요. 최근에 또 공연을 했어요. 2주 전에 이제 단독 공연을 진행을 했고, 감사하게도 100명이 넘는, 한 150명 가까이 되는 분들께서 와주셔가지고 공연도 너무 잘 마무리가 되었고, 남성분들도 이제 공연에 꽤 많이 와주셨는데, 아니 꽤 많이는 아니에요. 솔직히 대부분이 여자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남성분들 몇몇 분이 계셨는데 브이로그 좀 자주 찍어주세요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브이로그 시청률 보고, 브이로그 시청률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 93%? 그러니까 대부분이 남자예요. 여성분들이 이제 한 7% 정도 봐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공연도 대부분 남자들만 오는 거 아니야? 생각을 했는데, 나 아직 폼 안 죽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연에서 받은 뚱이 바지. 아니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나. 샤워하고 나와도 땀나. 뭔지 알아요? 로션 딱 바르고 이제 옷 입으려 하면 땀나. 그래서 제가 오늘 개꿀템을 가져왔습니다. 알파멘즈 쿨링 더마 스프레이. 아, 너무 세게 때렸는데? 아, 빨개지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남성 시청자분들 덕분에, 그리고 7%의 여성 시청자분들 덕분에 제가 또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짜스! 이제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니까 바디 관리도 좀 해야겠더라고요. 얼굴 관리도 중요하지만 몸 관리도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게 그냥 씻고 나서 몸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촉촉촉. 근데 이게 약간 냄새가 약간 저처럼은 편집해주세요. 잘생긴 사람들한테 날 것 같은 냄새예요. 은은하게 나는 향기. 지금 뿌려놔가지고 몸에서 약간 나거든요, 이렇게. 이게 향수랑은 조금 다른 게, 어쨌든 옷에 뿌리는 게 아니라 몸에 뿌리는 거다 보니까 약간 살냄새처럼 나요. 약간 살에서 좋은 냄새 나는 느낌? 어? 좋은데?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광고하기 전에 2주 정도 먼저 받아서 이제 체험을 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2주 정도 받고 이렇게 몸에 싹 뿌리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다가 실제로 어떤 여성분께서, 오빠! 게임 끝. 근데 이게 또 좋은 게 자연에서 찾은 특허 성분이 있어가지고 피부 진정, 여드름 개선에 굉장히 효과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바디로션 이런 걸 바르고 살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게 그냥 뿌리면 되니까 가슴에 나는 여드름, 가드름, 등드름 이런 것도 개선 효과가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냄새만 좋으려고 뿌리는 것보다는 관리까지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360도로 뿌릴 수 있어서 혼자서 여기저기 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뿌릴 수 있는 게 되게 좋아요. 다리에도 살짝 뿌려주고. 사랑하는 여자가 위험에 빠졌다? 바로 그냥 여기서 꺼내가지고 널 위해서 준비했어. 이게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약간 그 머스크향 있잖아요. 머스크향에 우드 한 방울 섞은 느낌?
그런 느낌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6시간 정도 지속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오늘 오랜만에 운동을 가야 돼요. 제가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주 동안 독일에서 일정이 있어가지고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동안 운동을 거의 못했어요. 독일에 있는 호텔에서 이제 헬스장 작은 게 있어가지고 한 이틀 정도 했는데 너무 부족했어. 헬스 너무 부족했고 2주 동안 쉬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지금 좀 몸 작아지고 있는 느낌 뭔지 알죠? 3일 4일만 쉬어도 약간 아 근육 빠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데 2주 쉬었어. 나 지금 2주 말도 안 되는 거지. 미친 거지. 푸시업이라도 했어야지. 스위스에서 스위스 그 융프라우 만년설 정상 올라가서 푸시업이라도 했었어야지. 미친놈아. 그래서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헬스를 하러 간다는 점. 오늘 운동을 하고 왔고요. 오늘 가슴 운동 잘 조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바디 체크! 바디 체크! 땀 진짜 많이 났어. 진짜 가슴 아까보다 커졌다. 그지? 오늘은 이제 가슴 하부 운동. 케이블을 이용해서 가슴 하부를 집중적으로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라인이 생기길 바라고 있어요. 지금 약간 지금 조명 덕분에 더 많이 생긴 것 같은데 이 라인이 좀 더 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 운동은 제가 지금 팔이 요 정도인데 제가 팔이 짧아요. 이게 그러니까 키에 비해서 짧은 편은 아니야. 근데 키가 작다 보니까 이게 앉아있거나 이럴 때 팔 짧은 게 더 티난단 말이야. 그래서 나시티를 입은 상태로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갔었는데 엄마가 딱 팔뚝 보더니 일단 첫 번째로 감탄했어. 우와 뭐야 이거 진짜야? 이러면서 이제 뭐 넣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감탄했어요. 어깨에 뭐 이제 뭐 코코넛이 있다는 둥 뭐 팔뚝에 뭐 뭐 어? 어?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받았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약간 걱정을 했어요. 팔이 두꺼워지면은 팔이 짧아 보여서 걱정이다. 가뜩이나 작은 키에 지금 이 팔까지 짧으면은 아무튼 이제 부모님이 이제 팔 짧아 보이니까 팔 운동은 그만해라 이래가지고 그날 그 소리 듣고 바로 헬스장 가서 바로 이두컬. 약간 헬스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칭찬인데 근데 제가 이제 헬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비율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저도 이제 무대도 서야 되고 카메라에 나오는 직업이다 보니까 약간 걱정되는 거야.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박재범님께서 그 김종국 채널에 이제 나와가지고 김종국님이랑 이제 운동하는 걸 봤는데 박재범님은 팔 운동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 비율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팔이 엄청 두꺼운 편은 아니야. 근데 이제 스트렝스나 이제 뭐 가슴 이제 라인이나 근육 모양이 되게 이쁘신 편이다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팔 운동은 조금 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 이거 좀더 커지면 더 만족스럽고 그게 있긴 한데. 뭔지 알지? 핑계가 아니라 진짜로 팔이 좀 짧아 보여 이제. 이제 팔이 짧아 보여요. 그래서 팔 운동은 좀덜 하고 가슴이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이거 한번 뿌려야겠다. 솔직히 전 이거 뿌리면 샤워 안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만 마무리. 아니야, 이거 마무리 멘트 브이로그에 마무리 멘트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